네, 공유되어서 보이나요? 네, 그러면 오늘 클래스 미팅 여섯 번째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렉처 노트 3의 절반 정도를 했어요. 오늘은 렉처 노트 3를 마저 다 하고 렉처 노트 4에 조금 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제가 이메일을 두개 보냈듯이 세개 보냈군요. 홈워크 2, 홈워크 3, 그다음에 퀴즈 1에 대해서 제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고 보면 본래는 이제 예년 같으면 그 홈워크 2와 3가 한 번에 붙어서 갔는데 이번에 추석 연휴 때문에 일단 좀 쪼갰어요. 그래서 Continuous Time 부분은 이제 추석 연휴 돌아와서 제출하는 걸로 돼 있고, 오늘 배운 것 중에서 특히 Lecture Note 3까지 되어 있는 것은 다음 주 월요일에 6시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질문 사항이 있으면 다음 주 월요일 강의 마치고 제가 Q&A 할때 그때 질문을 해도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조교에게도 연락해도 되고 질문이 있으면 튜터와 지금 미팅 시간이 있죠? 그때 튜터와 논의를 해도 되겠어요. 그 다음에 퀴즈 1은 그러니까 예년에 제가 이제 한참 악독하게 가르칠 때는 이 과목 시험을 네번 봤어요. 그래서 미드텀 1, 2, 3, 4 이렇게 봤는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다고 다들 교수님들이 그러셔서 미드텀 1과 3에 해당하는 타이밍에 퀴즈를 한 번씩 보는 거예요. 퀴즈는 제가 표시해놨듯이 아마 10월 17일인가요? 예, 하여튼 그 월요일 날에 아마 월요일 날? 네, 하여튼 뭐볼 텐데 한 20분 정도 볼 거예요. 근데 뭐 지금까지 여러분이 숙제를 하면서 홈워크 1 하면서 또는 이제 2, 3 하면서 이제 퀴즈 스타일은 대충 알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것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시험 문제 같이 되어 있는 것을 푸는 것도 있는데 제가 조교와 상의를 해서 한 15분 정도에 풀수 있는 문제로 내려고 해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 호목처럼 LMS에 업로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타임 윈도우가 있어요. 딱 이렇게 수업 시작하고 바로 문제를 줄 거고 20분 내에 다 써가지고 PDF든 뭐 하여튼 파일 결합을 해서 여러분이 호목 업로드 하듯이 딱 업로드를 마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호목 2뭐 이런 거 업로드 할때 빨리 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주 신속하게 업로드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시험 퀴즈 관련해서는 다된것 같고 지난 시간 마지막에 좀 급히 이 과목 본 과목의 어떻게 보면 이제 맵이죠. 지도를 이제 설명을 해주다가 조금 어설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끼고 예, 요거 새로 그렸어요 제가. 저는 트리를 이렇게 그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 트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과목을 처음에 타임 도메인에서 뭔가 하는 걸 배워요. 시그널 젠 시스템스에 대해서 특히 LTI 시스템과 시그널들의 관계에 대해서 타임 도메인 상에서 먼저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이제 배우는데 핵심은 이 부분이에요. 핵심은 알겠어요?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네, 이 부분이 어렵고 이거는 벌써 뭐 했죠. 그렇죠? 몇주안 됐는데 지금 물론 임펄스 리스판스와 컨볼루션 썸에 대해서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과 시스템과 연결해서 배웠지만 컨티뉴어스 타임은 굉장히 스트레이트포워드해요. 예, 물론 어려운 점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다음에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들어가면 이제 굉장히 좀 난해한데 하여튼 어떤 사람들은 이 과목이 푸리에 어널리시스를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푸리에와 관련된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시리즈가 있고 트랜스폼이 있어요. 그런데 주의할 건 뭐냐면 뭐 푸리에 시리즈는 디스크리트 타임이고 푸리에 트랜스폼, 컨티뉴어스 타임 이런 게 아니에요. 디스크리트 타임에서도 푸리에 시리즈, 트랜스폼이 있고 컨티뉴어스 타임에도 푸리에 시리즈, 트랜스폼이 있어요. 그러니까 푸리에 시리즈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트랜스폼이 또 이렇게 두개 있는 거예요. 알겠죠? 물론 배우는 순서는 디스크리트 타임에 대해서 푸리에 시리즈 배우고 푸리에 트랜스폼 배우고 그다음에 컨티뉴어스 타임에 대해서 푸리에 시리즈, 푸리에 트랜스폼 이런 순으로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 과목 시작하면서 리니어, 컨스턴트, 코이피션트, 요거는 디퍼렌셜 또는 디퍼런스 이퀘이션, 그러니까 선형, 상수, 계수, 미분 방정식 또는 차분 방정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미분 방정식일 때는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컨티뉴스 타임 시그널 젠 시스템스와 관련되어 있고, 그다음에 Z 마징가 Z 할때 여러분은 이제 마징가 Z라는 말을 아예 못 들어봤겠지만, 뭐 Z 알파벳 마지막 Z 트랜스폼인데, 이제 이것은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 젠 시스템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참고로 제가 이건 이제 웃긴 일이었는데, 제가 컨퍼런스에 가서 무슨 발표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스페인 억양, 스페인식 영어를 쓰는, 아마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뭐 이쪽 아니면 남미든 어쨌든 영어 발음 같은 걸로 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 시간에 제가 발표를 마치고 나니까. 그러면서 네가 하는 게 혹시 그 Z 트랜스폼이랑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알파벳을, 이게 어떤 나라에서는 이걸 Z라고 하잖아요. Z라고 하거든, Z 이렇게. 그래서 이걸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몇년 후에 제가 Z 트랜스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오, 상당히 유사해요. 제가 연구한 것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에서는 당연히 안 배우고, 여러분이 아마 대학원 가면 정말 대학원 가서 통신 신호 처리 제어 뭐 레이더 시그널 프로세싱 해도 이거 못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평생. 하지만 조심해라. 저처럼 가서 망신당하지 말라. 그 사람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딱 보니까 잭 트랜스폼이랑 연관이 있는데 뭐 없다고 막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게 얼마나 저를 우습게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낭패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제가 이걸 보는 순간에 그날 일이 생각이 나면서 엄청나게 당황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일부 학생들이, 제가 그이 앞에서 뭐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 좀 되는데, 요런 띠어렘 같은 거 하나 증명할 때좀 어설프게 했다는 듯한 그런 텔레파시를 막 보내서 제가 이걸 다시 설명하기로 했어요. 어떤 것이었냐면, 증명해야 될게 Given a linear system, 다음 이 true다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causal이면 initialist이고 initialist면 causal이다. 그래서 Given a linear system, The system is causal if and only if it satisfies the initial last condition. 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증명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처음에 이쪽 방향 있잖아요. 요 가는 방향, 다이렉트 파트를 linear and causal이면 initial last를 성립한다를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요것만 딱 보면 if and only if은 요 거꾸로잖아요. initial last이면 linear이고 causal하다를 보여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않고 제가 여전히 리니어이고 이니셜 레스트를 만족하면 코잘하다 이렇게 증명했어요. 그래서 몇 명이 불만을 느낀 것 같더라고요. 막 이렇게 줌을 통해서 막 이렇게 중국의 이줌 시그널이 갔다가 거기서 이제 막한만명 되는 검열관들이 뭐 한국에서 중요한 얘기 하고 있나 검열하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한테 보여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죠. 예. 예, 근데 그 텔레파시가 그로 갔다가, 그렇죠? 어디 저기 스촨성에 어디까지 갔다가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설명 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보이려고 하는 게요 리니어 시스템, 그러니까 어느 거예요? 요 집합이죠, 요 집합 맞아요? 벤 다이그램이 그래서 중요해요.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주어놓고는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코잘이면, 그러니까 사실 여기 속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리니어 시스템인데 코잘이면, 그러니까 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어디서 증명하는지가 명확해요. 다이렉트 파트는 리니어 시스템인데 코잘이면이니까 요 집합이에요. 코잘이면 이니셜레스트다. 그러니까 처음에 다이렉트 파트는 그냥 말 그대로 리니어 앤 코잘. 그래서 요 인터섹션에 있으면 이니셜레스트를 성립한다를 보이면 돼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증명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요렇게 우리의 관심사를 한정시킨 다음에 코잘이라면, 요 안에서 코잘인 모든 것은 이니셜 레스트를 만족하고, 거꾸로 이니셜 레스트를 만족하면 코잘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컨버스를 증명할 때, 요 반대 방향을 증명할 때도 여전히 리니어를 넣어놓고 요거 두 개만 이제 순서를 바꿔야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이니셜 레스트를 만족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뭐딴데 있어도 되잖아요. 꼭 여기 안 있어도 되잖아요. 지금 너무 칠해놔가지고 구별이 안 되는데, 반드시 여기 없어도 이니셜 레스트 성립하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디어램은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여기 한정해 놓고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증명한 거예요. 참고로 예전에 제가 찾아놓은 걸 보니까
뭐이면 뭐이다 하는 것은 이제 conditional statement라고 말을 하고, 주어진 선생님, 저 의견이 하나 있는데, 네네 질문하세요. 지금 저 뭐냐 오른쪽으로 가야 돼 증명할 때 linear and causal이면 IR이다라고 쓰셨는데, 네네. 이거를 그냥 차라리 linear and causal이면 linear and IR이라고 아, 네, 두면 그렇게 해도 아무 돼요. 근데 뭐, 네, 그렇게 해도 돼요. 네. 근데 어쨌든, 반대 방향으로 갈때 헷갈리지 아, 않을까? 헷갈리지 맞습니다. 예, 네, 않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이렇게 잘안 쓰잖아요. 여러분이 수학할 때 이렇게 안 쓰잖아요. 예. 네. 수학에서 증명할 때. 그래서 사실 어려운 거죠. 근데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그렇게 보면 안 헷갈리죠.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아 다르고 어 다르니까 잘 보세요, 항상. 자, 그리고, 어쨌든, 조건 명제. conditional statement. 이것의 역. 이 대우 이런 말인데 converse 그다음에 이는 찾아보니까 obverse도 있고 inverse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대우는 contra positive. 그래서 이제 요 converse 증명할 때 우리가 썼던 게 proof by contra position이었잖아요. 또는 contra positive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상 수학적으로는 어때요? proof by contradiction과 사실상 동일하죠. 방법이. 근데 어쨌든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과 모순됨을 보이는 것 따라서 조건이 참여를 증명하는 것은 귀류법 proof by contradiction이에요. 그런데 대우 명제가 참임을 보이는 것은 사실 proof by contraposition이라고 해서 다르게 부르지만 논리적으로는 동일하죠. 그다음에 또 이제 지난번에 제가 shifting property 설명할 때 대충 넘어갔더니 또뭐 텔레파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제대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일단 x of n이라는 어떤 시그널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오른쪽 서메이션처럼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제가 이거 표시를 해놨죠. 모든 n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등식이 지금 몇개 적혀 있어요. 여기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 하나가 아니라 카운터블리 셀수 있게 무한 개의 등식이 있는 거예요. 모든 n에 대해서, 각각의 n에 대해서. 여기는 n이 1, 2, 3, 4에서 가늘 뿐만 아니라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에서 이셀수 있게 무한 개의 지금 등식이 각각의 n에 대해서 n을 픽스하면 모든 k에 대해서 함으로써 이렇게 적혀 있죠. 이것은 우리가 시그널 젠 시스템스 하는 입장에서 보면 시그널을 analyze 분해 분석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참고로 이런 것을 analysis 아니 나중에 합시다 이거. 예, 나중에. 하여튼 이건 analysis를 한 거예요. 그렇죠? 예,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수학적으로 보면 이걸 뭐라고 하느냐? 자, 우리가 이게 이제 일종의 x와 델타의 컨볼루션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델타 우리가 썼던 것대로 표기를 하면 이것은 이렇게 쓸수 있어요. x of n은 x of n convolved with delta of n 이렇게 되는데 요 우측 right hand side에 어떤 인터프리테이션을 하냐면 컨볼루션 썸의 어때요? 슬라이딩 코릴레이션 인터프리테이션을 해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보냐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서메이션의 이 부분 이걸 뭐라고 하지 영어로? 서먼드라고 해요. 서먼드. 그러니까 서메이션 모식이 돼 있으면 요거를 서먼드라고 해요. 제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어요. 서먼드라고 해요. 서먼드. 예. 이 서먼드를 보면 어때요? 이제 여기서 각각의 n에 대해서라고 생각하면 사실 서먼드 안에는 k의 함수가 두개 곱해져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슬라이딩 코릴레이션 인터프리테이션 할때 쓰던 방식이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 first factor x of k를 k의 함수로 이렇게 그렸어요. X 지금 뭔가 또 버벅대고 있어요. x of k를 k의 함수로 그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찍히잖아요. 동그라미 치니까 이게 이 펜이 자꾸 옆에 메뉴가 떠서 x로 칠게요. 이렇게 됐어요. 점점점 있어요. 예. 그다음에 보세요. 제가 특별히 여기를 n을 위치라고 잡았어요. 어떤 특정한 O 예를 들면. 그다음에 델타 오브 n 마이너스 k는 어떻게 되냐면 크로네커 델타 펑션을 어떻게 하죠? 먼저 플립을 하죠. 근데 크로네커 델타를 플립하면 자기 자신이죠. 그다음에 n만큼 딜레이를 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요두 번째 팩터의 그래프는 즉 델타 오브 n 마이너스 k는 k의 함수로서 k equal n의 위치에만 1이고 나머지는 다 제로인 게 되죠. 맞아요? 점점점 점점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서먼드를 k의 함수로 보면 k 인덱스의 시퀀스로 보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 각각 해당하는
해당하는 같은 K에 있는 것들이 곱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n일 때는 요거 두 개를 곱해야죠. 맞습니까? 그럼 이게 1이고 이건 xn이죠. x of n. 그래서 x of n이 나오고 자, 그것을 이제 다른 위치에서도 해요. xn 플러스 1에서도 하고 n 플러스 2에서도 하고 n 마이너스 1에서도 하고 n 마이너스 2에서도 하고 해서 새로운 k로 인덱싱된 시퀀스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all 제로고 맞습니까? time n에서만 xn이라는 k가 n일 때 그렇죠? k가 n일 때만 xn이라는 펄스가 딱 나오죠. 자, 이제 어떻게 하죠? 이것을 모든 k에 대해서 sum 하는 거예요. 싸그리 다 더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가 나와요? xn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출력을 이렇게 해석했었죠. 맞습니까? 출력을 인풋과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의 컨볼루션 썸으로 할때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게 제일 간단한 시스템이죠. 아이덴티티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맞아요? 아이덴티티 시스템. 입력이 출력으로 나오는 디스크리트 타임 LTI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가 델타 오브 n이었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시프팅은 어디서 나왔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돌들이 막 있는데 요 델타 오브 n이라는 걸 써서 딱 n 위치에서만 보세요. 요 서메이션을 보세요. n의 위치에 k가 n 위치에서만 딱 채로 쳐서 통과시키잖아요. 그래서 시프팅 프로퍼티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채로 탁탁탁탁탁탁탁 쳐가지고 어떤 크기 이상 되는 돌멩이만 하나 탁 뽑아냈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시프팅 프로퍼티라고 부르는 게 이상하지 않다. 그전에는 좀 이해가 안 갔죠. 제가 시프팅 프로퍼티 해놓고는 시프트는 채로 치다는 뜻이다. 쉬프트가 아니다. 망신 당한 적 있다. 해놓고는 왜 시프팅인지 설명을 안 했잖아요. 이제는 좀 말이 된다고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제 해야 될거 봅시다. 오늘은 이제 수학적 연산으로서의 컨볼루션 썸이라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애스터리스크 쓰고 왼쪽 오른쪽에 시퀀스 두 개를 넣는 거. 네.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 때 저는 이렇게 배웠었어요. 처음에 덧셈은 뭐냐 뭐 이러면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덧셈 처음 배울 때 선생님이 이런 그림 그렸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입이 두개 있고 항문이 하나 있는 항문이라고 안 했어요. 선생님이 저속한 말을 썼어요. 근데 두 개가 들어가는데 주의할 건 뭐냐면 시퀀스였던 특정 타임 n에서의 스칼라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퍼렌테시스하고 n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그래서 x of n이라는 시퀀스 전체를 내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른 쪽 입에는 h of n이라는 시퀀스 전체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얻는 게 뭐예요? 그두 개의 컨볼루션 썸의 특정한 타임에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렇게 컨볼루션 썸하고 나오는 시퀀스 전체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볼루션 썸이라는 오퍼레이터는 입력이 두 개고 출력이 하나인 오퍼레이터고 입력으로 어드미서블 한 것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다 시퀀스고 출력으로 아웃풋으로 가능한 것도 시퀀스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정의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그 컨볼루션 그러니까 시프팅 프로퍼티와 유사한데 h가 있는 거죠. 델타 대신에. 맞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 여기가 n일 때 n은 한번 나오고 그다음에 어떤 더미 베리어블 k를 써서 이렇게 써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예, 퀴즈에 나올지도 몰라요. 예.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요 서메이션이 모든 n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등식이 스칼라 이퀄러티가 카운터블리 인피니트에 있다. 뭐 요게 이제 제가 강조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컨볼루션 썸을 이렇게 오퍼레이터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덧셈, 뺄셈, 곱셈 오퍼레이터에서 봤던 것과 근데 뭐 뺄셈은 덧셈이랑 뭐 비슷하니까 초등학생들한테만 다르지 정수로 확장하고 나면 우리가 주로 보는 게이 덧셈과 곱셈이라는 오퍼레이터잖아요. 이 덧셈 곱셈 오퍼레이터는 어떻게 볼수 있냐면 입이 두 개고 그 항문이 하나인 오퍼레이터인데 입력이 다 스칼라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컴플렉스 넘버까지 확장이 되지만 그냥 잊어버립시다. 그냥 스칼라고 출력도 스칼라예요. 그리고 얘들은 어떤 프라퍼티들을 가졌어요. 대표적인 프라퍼티가 뭐였죠? 초등학교 때 하는 게 이거잖아요. 1 더하기 2는 뭐죠? 2 더하기 1이다. 우와, 정말 놀랍지 않아요? 안 놀랍죠,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만약 이렇게 보세요. two variable function f를 더하기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예를 들면 f가
리얼 투 디멘셔널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로부터 원 디멘션으로 가는 어떤 함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함수가 x와 y의 순서를 바꿨더니 같더라. 모든 x와 y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나면 굉장히 특별한 함수잖아요. 맞아요? 예, 투 베리어블. 그러니까 이 덧셈이란 것은 엄청나게 신기한 녀석이에요. 순서를 바꿔도 돼요. 근데 이런 프로퍼티를 만족하니까 뭐냐면 여기에 투 인풋, 원 아웃풋 스칼라에서 그런 오퍼레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퍼레이터즈에서 이런 프로퍼티를 만족하는 녀석으로 일반화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덧셈을. 그러면 뭐라고 해요? 집합 하나 정해놓고는 이렇게 바꿔도 되는 것. 이런 뭐라고 하죠? 이런 거를. 이런 오퍼레이션을 커뮤터티브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오퍼레이터라고 하죠. 그래서 커뮤터티브하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곱셈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곱셈도 어때요? 참고로 곱셈이라는 오퍼레이터가 G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곱셈은 어때요? 곱셈도 이런 커뮤터티버티가 성립합니까? 하죠, 그렇죠? 우와, 여기 이제 덧셈도 있고 곱셈도 있었어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뭐 어떤 게 있어요? 또 어떤 게 있어요? 이제 덧셈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었죠. 또 예를 들면 이 G의 특징은 또 뭐죠? G의 특징? 이 곱셈의 특징은 뭐예요? G, x, y 더하기 z는 g, x, y 더하기 g, x, z. 뭐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였죠, 그렇죠? y 더하기 z는 x, y 더하기 x, z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이런 프로퍼티 성립하잖아요. 이런 것도 뭐라고 해요? 이런 거 뭐라고 해요? 배분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디스트리뷰티버티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또 디스트리뷰티버티가 덧셈과 합쳐서 성립하는 것. 덧셈도 디스트리뷰티버 좀 이상한데 하여튼 뭐 알겠어요. 뭐 대충 씁시다. 난 모르겠어요. 수학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어요? 이 G가 또 만족하는 이상한 놈이 있었죠? 공간이 부족한데 잠깐만요. 공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원노트가 위대한 게 이게 삽입, 공백 삽입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면 공백이 이렇게 들어가요. 굉장히 유용해요. 그 다음에 곱셈과 관련해서 또 신기한 놈이 있었어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성립했어요. 뭐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xy 곱하기 z는 x 곱하기 yz. 이건 뭐라고 하죠? 이거 결합 법칙이라고 하던가요? 어소시어티버티. 그래서 여기서 이게 커뮤터티버티고. 이런 거죠. 예. 그런데 지금부터 주장할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히 퓨얼리 수학적인 입장에서만 보면 이 컨볼루션 썸은 커뮤터티버티가 성립하고 덧셈과 함께 결합되어서 사용되어서 디스트리뷰티버티가 성립하고 자기 자신과 연속으로 사용되어서 컴포지트하게 사용되는 거죠. 어소시어티버티가 성립하는 오퍼레이터예요. 컨볼루션 썸은.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갑자기 아, 이 과목이 수학으로 가고 있지. 드랍해야겠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 프로퍼티, 수학적인 프로퍼티를 시스템 디어리 상에서 이제 인터프리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뭘 뜻하나. 이게 매우 중요해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뭘 뜻하는지 이제 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이제 커뮤터티버티인데 자, 커뮤터티버티인데 여기 y는 이렇게 했지만 벌써 시스템과 결합을 해 놔서 그렇지. 여기만 봐야 돼요. 여기만. 알겠어요? x와 h의 컨볼루션 썸은 h와 x의 컨볼루션 썸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인데 왼쪽 오른쪽을 바꾼 거죠.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커뮤터티버티인 거죠. 수학적으로는. 자, 그런데 이것을 시스템 입장에서 보면 어떤 말이냐 보세요. y를 붙여서 이게 출력이라고 하면 그럼 우리가 여기 컨볼루션 썸할때 왼쪽에 쓴걸 입력으로 봤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요 x를 여기 왼쪽에 썼어요. x of n을. 그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것을 디스크리트 타임 LTI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로 여기 박스 안에 썼어요. 그다음에 여기 제일 레프트 핸드 사이드에 있는 y of n을 썼어요. 그러면 처음에 y of n은
y of n equals x of n convolved with h of n이라는 이 식은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이 과목에서 블록 다이어그램을 써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풋이 input x of n, output y of n, impulse response h of n. 그런데 수학적인 요 커뮤터티버티 있잖아요. 요두 개를 바꾸는 걸 생각하면 어때요? 이번에는 출력은 어때요? 얘를 입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왼쪽에 있는 게 입력이었으니까.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impulse response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뭘 뜻하냐면 커뮤터티버티는 output y of n을 만드는 데 있어서 두 시그널의 두 discrete time 시그널의 컨볼루션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를 입력, 다른 하나를 impulse response로 표현해서 만들 수 있는데 y of n을 그 역할을 서로 맞바꿔도 전혀 문제 없다. 똑같은 결론을 얻는다라는 interpretation에 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겠어요? 자, 다시 얘기해요. 컨볼루션은 입이 두 개고 항문이 하나인 오퍼레이터인데 이것을 우리 시스템 입장에서 적용하면 첫 번째 프로퍼티인 커뮤터티버티는 뭘 뜻한다고요? 입력과 임펄스 리스판스를 서로 역할을 바꿔도 출력은 동일하다. 놀랍지 않아요? 네.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것과 마지막에 이제 어소시어티버티랑 결합을 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 생각만 해도 정말 아직도 92년 2학기 생각이 나는데 하여튼 제가 중간고사를 망했었어요. 끝에서 몇 등을 했어요. 한 50몇 명 듣는 과목에서. 아, 그 중간고사 과목 중요한 문제 하나 틀리는 바람에 망할 뻔했어요. 예. 그때 망했으면 완전히 망했으면 기말고사까지 제가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아마 학점의 개판을 받고 이제 아, 역시 군대 왔다 왔더니 머리가 엉망이 돌이 됐군. 그냥 영원한 유망주나 되자. 공부는 하지 말고 이러면서 동아리 회장하고 이러면서 영원한 유망주의 대열에 들어가죠. 그러면서 친구들이 준호는 왜뭐 공부를 안 했냐 했으면 잘했을 것 같은데 이러면 아뭐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느라고 회장도 했고 이러면서 자 봅시다. 자 이제 이그잼플이에요. 이그잼플. 자 우리가 그 임펄스 리스판스라는 걸 정의했는데 여기서 스텝 리스판스라는 걸 정의하려고 해요. 스텝 리스판스. 이건 뭐냐면 임펄스 리스판스는 어때요? 시스템에 크로네커 델타, 그러니까 그건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 임펄스 시그널이죠. 그것을 넣었을 때 리스판스라고 해서 임펄스 리스판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스텝 시그널을 넣어요. 이 스텝 시그널은 U of N이라고 부르고 이 아규먼트가 non negative이면 0 이상이면 1이고 네가티브면 0이에요. 그러니까 쭉 들어가다가 0부터 탁 튀어서 1로 이렇게 그러니까 유닛 스텝이죠. 하나 높이는 1이고 이것을 시스템에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출력, 응답, 리스판스를 스텝 리스판스라고 하고 보통 S of N 이렇게 써요. 안쓸 때도 있지만. 그럼 S of N은 출력이잖아요. 어쨌든 어떤 응답의 입력에 대한. 그러면 그것을 임펄스 리스판스를 써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그게 이제 질문인데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자, S of N은 그러면 입력이 이제 유닛 스텝이니까 U of N 썼고 시스템 임펄스 리스판스가 H of N이라는 걸 썼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냐면은 이 순서를 바꿔봐요. 지금 커뮤터티브 하다고 했으니까 이 컨볼루션 썸 오퍼레이션이. 그래서 H of N, U of N으로 바꿔 썼어요. 그러면 H of N을 입력으로 보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다음에 U of N은 앞서 우리가 봤죠, 지난 시간에. accumulator의 impulse response였어요. 그러니까 sum 하는 거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내 현재 타임 n까지 입력을 sum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걸 복잡하게 계산 안 하고 내가 기억을 잘하고 있으면 바로 얘는 s of n은 h를 k의 함수로 본 다음에 k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현재 n까지 다 더한 거다. 이렇게 바로 쓸수 있죠. 알겠어요? 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commutativity를 써서 step response는 별게 아니라 impulse response를 accumulator에 통과시킨 것과 같다.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distributivity, 배분 법칙이죠. 아, 이거를 참 저는 답답하던데 제 자녀들이 네. 이런 걸 배울 때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제일 큰 놈이 이걸 배울 때
아, 이거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좀 이상하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냥 뭐 이건 당연한 거야, 뭐 이렇게. 예. 그래서 당연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5 더하기 2의 2에 이제 3이 곱해져 있으면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이거죠, 그렇죠? 여러분 중에서는 아마 여러분은 아닐지 몰라도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있잖아요. 뭐한 100명 중에 한 명은 이거 그냥 아직도 암기하고 왜 그런지 잘 모르는 학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초등학생한테는 이렇게 가르쳐 주면 제일 좋아요. 내가 바나나가 다섯 개 있고, 그렇죠? 사과가 두개 있는데 지금 그거 세 배를 주겠다. 네가 심부름을 하면 그러면 바나나도 세배 주고 사과도 세배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죠, 지금 이게. 바나나 세 배, 사과 세 배.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이 거꾸로 된거 아니에요 하는데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영어로는 뭐예요? 3 타임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이 MRI 있잖아요. fMRI라고 하죠. Functional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그걸로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영어권 사람, 그러니까 영어권 사람과 아시아권 사람들,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이 좀 다르더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3 곱하기 5 그러면 3이 5개 있는 거죠. 3을 5번 더하는 거잖아요. 근데 영미권 사람들은 3 times 5라서 이거는 이렇게 써요. 알겠어요? 예. 참고로 나중에 이제 여러분 중에서는 이제 뭐, 아, 대한민국이 싫다, 미국 가 살아야지 해서 거기서 결혼하고 자녀 낳았을 텐데 여러분이 잘못 가르치잖아요, 산수를. 그럼 애 틀려요. 제가 예전에 페이스북에 그 올라온 걸 봤거든요. 한국 사람인데 이제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근데 자기 자녀가 이3 곱하기 5를 이제 덧셈으로 쓰는 시험에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2학년쯤 되겠죠. 곱셈을 그때 배우니까. 3 곱하기니까 3이 5번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다 다음에 15다 했더니 선생님이, 미국 선생님이 쫙 빵점. 알겠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equal 15. 예. 참고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지금 모양이 있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디스트리뷰티버티를 설명할 때 요렇게 해놓고 시작해요. 요렇게 봐요. 요 모양이랑 똑같죠? 그렇잖아요. 제가 괄호 5 더하기 2 곱하기 3으로 안한 이유를 알겠죠? 예. 영미권 사람들은 디스트리뷰티버티는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주의할 건 뭐예요? 요 안에 더하기는 똑같은데 이게 곱하기였는데 여기 이제 우리는 컨볼루션 오퍼레이터가, 그렇죠? 디스트리뷰티버티가 덧셈과 함께 성립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요 순서대로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위에 있는 것대로 하면 어때요? 요 녀석을 x convolved with the quantity h1 plus h2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바나나 사과라고 생각하니까 바나나도 x배, 뭐 사과도 x배 이렇게 써야죠. 그러니까 요걸 증명해야 돼요. 알겠어요? 예. 아시겠죠? 예. 자, 이거 증명은 어떻게 하죠? 참 컴퓨터티버티 증명 안 했죠. 그렇죠? 숙제로 내줄까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거 서메이션에서 치환하면은 이렇게 돼요. 예.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정의 한번 쓰면은 그 다음에 이 컨볼루션을 그냥 곱으로 바꾸고 나면 그 다음에 곱의 디스트리뷰티버티 때문에 그냥 바로 성립하는 거죠. 자,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요거예요. 수학적으로는 디스트리뷰티버티는 컨볼루션. 그런데 우리가 이 디스크리트 타임 LTI 시스템과 연결해서 보려면 요 녀석을 y of n 어떤 시스템의 출력이라고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 of n은 왼쪽에 있으니까 입력 맞습니까? 출력.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어떤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죠. 맞습니까? 따라서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출력이 y of n, 출력이 y of n, 입력이 x of n, 입력이 x of n. 그다음에 요 컨볼루션 오른쪽에 있는 게 임펄스 리스판스죠. 임펄스 리스판스가 h1 플러스 h2. 자, 이 그림이, 그래서 이 블록 다이어그램이 너무 단순하긴 하지만 왜 이렇게 됐는지 알겠죠? 자, 그다음에 우변을 보세요. 우변은 이제 어떻게 돼 있어요? 우변은 제가 요 펜에 이제 버튼을 누르면 지우개가 되게 설정을 했어요. 불편해서. 우변은 출력이 y of n이, 저, 어이구, y까지 지워져버렸네. 예. y of n이 뭐와 뭐의 합이라고요? 요 녀석과 first term과 second term의 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y of n은 first term과 second term의 합이에요. 참고로 이제 그냥 플러스 쓰면 되는데 플러스로 해놓고 어떤 때는 위에 거에서 아래를 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브트랙션이 되지만 이거 마이너스로 쓰지 않아요.
대신에 항상 더하기로 쓰고 요건 플러스 요건 플러스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알겠죠? 그래서 출력을 두 개로 더하는데, 자 그러면 요 녀석 첫 번째 요 출력은 어떻게 됩니까? 입력 x of n과 h1의 컨볼루션이니까 x1이 x가 들어가서 impulse response h1을 가지는 시스템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x가 들어가서 h1을 impulse response로 갖는 시스템의 출력이죠. 마찬가지로 하면 두 번째 텀은 x가 들어가서 impulse response가 h2인 discrete time 시스템을 통과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개를 이 좌변과 우변을 그리고 나니까 결국은 주장하는 게 뭐가 됐어요? 내가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데 impulse response가 뭐 h라고 있었는데 그 h를 두 개로 쪼개요. 내가 h1과 h2의 합으로 뭐 어떻게든 편한 대로 사실은 편하게 만들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한 덩어리로 만들 게 아니라 이렇게 parallel interconnection이 된두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각각 통과시켜서 더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까지 얘기하면 또몇 명은 네, 질문 있나요? 네, 어떤 학생들은 아니 이 더하기는 뭐예요? 할지 모르지만 회로 이론을 들은 학생들은 이미 알고 있죠. 우리가 OP-AMP라는 Operational Amplifier라는 것을 쓰면 어때요? 아마 회로 이론 시간에 교류 더하는 것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직류 더하는 것만 했는지 모르겠지만 OP-AMP는 정말 덧셈을 하죠. 그렇죠? 전류 더해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OP-AMP 같은 걸로 구현할 수 있는 거예요. 회로로 구현한다면. 다만 이제 여기가 좀 어려운데 회로로 구현하면 이렇게 X를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이거. 근데 만약 전류라고 하면 어때요? 똑같이 둘러 쪼개면 전류가 반으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구현을 하려면 똑같은 게 들어가게 하려면 어때요? 전류를 두 배로 증폭한 다음에 맞아요?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스플릿하고 두배 증폭한 다음에 넣어줘야지 똑같은 게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일 때는 어때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하잖아요. 컴퓨터로 하니까 디지털로 하니까 그때는 뭐 그냥 똑같은 거 넣어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렵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컨티뉴스 타임과 디스크리트 타임일 때 구현할 때 조금 주의해야 될게 있지만 어쨌든 OP-AMP 얘기는 컨티뉴스 타임 할때 합시다. 네. 어쨌든 요 디스트리뷰티버티라는 것을 블록도로 그렸더니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현할 수도 있지만 패럴렐하게 두 개로도 할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 디스트리뷰티버티는 지금 두 개만 했지만 이거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100개, 1000만 개로도 할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딱두 개로만 나눴지만 여러 개할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소시어티버티인데 제가 여기 써놨지만 어소시어티버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A, B, C 세 개의 뭐 자연수로 했죠. 초등학교 때는 세 개의 컴플렉스 넘버로 합시다. 이제 컴플렉스니까 이제 다루는 게 ABC 세 컴플렉스 넘버가 있는데 먼저 두 개를 그 멀티플리케이션 오퍼레이터 그입두 개고 항문 하나인 그 녀석에 집어넣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림을 그리면 여기 AB 들어가서 나오잖아요. A 곱하기 B가 이 녀석을 다시 여기 C 넣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AB 곱하기 C인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앞에서 제가 G를 이상하게 썼던 거예요. G of X, Y, Z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괄호가 Associativity 정의는 뭐냐면 순서는 그대로 두고 괄호를 이렇게 묶는 거예요. 앞에 두 개로 묶었다가 뒤로 두 개로 묶었다. 이게 우리가 보여야 될 거예요. 수학적으로는. 그래서 이 Associativity를 증명할 때도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시작해요. 여기서. 여기서 1번에서 사실 여기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x convolved with h1 convolved with h2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디 도달해야죠? 여기 도달해야죠. 맞아요? 근데 equal은 어때요? 뭐 순서가 상관없으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써놨어요. 네. 어쨌든 처음에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야 돼요. 이거 증명은 여러분이 summation 두번 써서 하면 되는데 주의할 건 뭐예요? 똑같은 케이스면 안 되죠. 그렇죠? 제가 처음에 포항공대 와가지고 이제 2004년에 대학원생을 조교로 받으려고 이제 면접을 했어요. 그때는 막 나한테 와서 면접을 받아라 뭐 이런 배부른 갑이었어요. 지금은 제발 저 이래 배워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불러가지고 이제 이거 더블 서메이션 다룰 줄 알았는지 한번 물어봤더니 못하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학점이 3.5를 넘었는데 주의하세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기서 요 컨볼루션 할때 summation of k로 했으면 요거 할 때는 다른 걸로 써줘야죠. 그렇죠? 예. 그 정도는 알고 있죠? 예. 고등학교 때 아마 많이 당했을, 고등학교 때안 당했나? 그럼 이 과목에서 많이 당해 보세요. 제가 이거 정말 좋아해요. 퀴즈에 아마 낼 거예요. 이변이 없는 한. 그래서 어쨌든 오물딱조물딱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시어티버티 자체는 요1 이퀄 2예요. 알겠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맞아요? X, H1, H2 순서대로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져요. 1번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1번에서 시작을 했는데, 요 2번에서 보니까 H1, H2가 컨볼브 되어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커뮤터티버티 배웠죠. 순서 바꿔도 된다. 맞아요? 순서를 싹 바꿔요. 그래서 3번으로 넘어갔어요. 잘 보세요. X는 그대로 있어요. 2번처럼. 요 괄호 안에 있는 것만 순서가 바뀌었죠? 그러고 나서 어소시어티버티를 한번더 써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X, H2, H1 순서로 되어 있는데 괄호를 어때요? 뒤에서 두개 묶었던 거를 앞에 두 개로 묶을 수 있죠? 그러면 4번처럼 돼요. 자, 다시 얘기해요. 1번 이퀄 2번은 어소시어티버티고 3번에서 4번까지 된 것은 커뮤터티버티까지 결합한 거예요. 같이 사용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1번과 4번이 같다는 걸 이용해서 블록 다이어그램을 그리려고 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 보세요. 자, 1번에 따르면 어때요? 먼저 X가 H1으로 컨벌브 되죠. 그러니까 X가 인풋이고 H1이 임펄스 리스판스예요. 그러니까 딱 요거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괄호 쳐놨잖아요. 제가 1번 해가지고 괄호.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이 H2.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죠. 시스템 임펄스 리스폰스가 H2인 것. 했더니 Y가 됐죠. 맞아요? 그런데 이게 1번이 수학적으로 2번과 같다는 것은 뭐냐면 요 2번 그림은 뭐냐면 요렇게 한 덩어리로 묶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묶어서 이두 시스템 있잖아요. 지금 H1, H2로 돼 있는 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바꾼 거예요. 두 개의 시스템이 있던 거를 하나의 시스템인데 임펄스 리스폰스가 H1 convolved with H2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리얼 인터커넥션 돼 있는 LTI 시스템들이 있을 때는 어때요? 그 임펄스 리스폰스의 컨볼루션으로 컨볼루션을 한 다음에 하나의 시스템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어소시어티버티인데 거기다가 순서를 또 바꿔요. 그 다음에 다시 쪼개요. 두 개로. 맞아요? 순서를 바꾸고 다시 쪼갰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죠? 1번과 4번을 그림으로 비교해 보세요. 이제 그림으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의미죠? 1번과 4번을 그림으로 비교해보면 어떻게 돼요? 어? 시스템의 순서를 바꾼 거죠. 그러니까 시리얼 인터커넥션인데 LTI 시스템 두 개가 시리얼리 인터커넥트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둘 순서를 바꿨는데도 성립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학생들은 아, 뭐그 커뮤터 티버티 아니에요? 하지만 커뮤터 티버티 자체는 뭐였어요? 두 개의 두 개의 시퀀스를 컨볼브 할때 순서를 바꿔도 된다는 거였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어소시어티버티까지 써야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여기서 이제 컴퓨터티버티와 결합을 하고 났더니 뭐냐면 결론이 매우 중요해요. DT LTI 시스템스가 두 개의 2 DTI LTI 시스템스가 시리얼리 인터커넥티드 연결되었어요. 일대, 그렇죠? 뭐라고요? 순서 바꿔도 상관없다. 이건 엄청난 거죠, 그렇죠? 놀랍지 않아요? 네, 순서를 바꿨는데도 동일한 오버롤 리스판스를 가져요. 그러니까 입력 출력 입장에서만 보면 이렇게 출력을 잡으면 요 순서대로 하나, 이 순서대로 하나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할 게. 제가 아까 왜 중간고사 망해가지고 막이 자리에 없을 뻔했다 그랬잖아요. 아, 기말고사 때 처절했어요. 기말고사. 예, 복학해가지고 첫 학기부터 개급발 될까 봐서 정말. 자, DTLTI 시스템스. 제가 리니어, 이게 그다음에 타임 인베리언트, 코잘은 그냥 뭐 별로 안 중요해요, 저한테는. 타임 딜레마 똑같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가 요것만 배우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요 안에 있는 두 개의 시스템 가지고 인터커넥트 시리얼리 인터커넥트 했을 때 프로퍼티예요. 자, 그럼 질문을 할게요. 요 인터섹션 안에 없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것두개 고르면 순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장담 못 하죠. 무슨 일이 생길지. 예. 장담 못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그게 결론이에요. 알겠어요? 일반적으로는 리니어 시스템 두 개를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리니어 시스템 두 개를 연결해 놨어요. 그다음에 입력 출력 주잖아요. 근데 그냥 아뭐 어디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바꿔도 된다고 했는데 에이 바꿔보자. 똑같은 출력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가 답이에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아 교수님이 성광모 교수님이셨는데 성광모인 줄 알았어요. 한참 동안에 성광모 교수님이셨는데 음향학 하시는. 그때 시험 문제 이런 걸 내셨어요. 복잡해요. 하여튼 블록이 뭐 여러 개 결합돼 있는 건데 하여튼 입력이 뭐가 들어왔을 때 출력을 구하래요. 허거. 그래서 이제 꼼수를 썼죠. 아 순서를 교묘하게 바꾸면 그렇잖아요. 뭐 굉장히 계산이 쉬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바꿨어요 순서를. 그랬더니 정말 결론이 간단하게 나오는 거예요. 우와 시간 아꼈다. 그래서 쫙 멋있게 풀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쫙. 그래서 이제 왜 뭐가 잘못됐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조교한테. 아형 이거 이상하다고 채점이 잘못된 것 같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그 조교 선배가 근데 미안한데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시 채점하는데 알고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리그레이드 리퀘스트를 하면 그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다시 리그레이드 한대요. 그래서 째려보는 게 부분점수 줬던 거 하나도 안줄 거야. 약간 그런 표정을 짓고 있어요. 다시 채점하면서.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랬더니, 알겠는데 그래도 요것만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왜냐하면 두고 가라고 하니까. 아 그게 신의 한 수였어요. 그렇게 안 했으면 저는 정말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리그레이드 전부 다 했으면.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아니요 선배 요거 바꾸면 간단히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LTI냐? 이러는 거예요. 네? 아니 그냥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리니어면? 리니어라고 바꾸면 안 되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시험지를 뺏어서 혹시 잡을까 봐서 정말 정말 빠르게 막 그때 제가 태어나서 가장 빠르게 달리기를 했을 거예요. 도망갔는데 그 덕분에 이제 기약을 할수 있었죠. 기말고사를. 아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잊지 마세요.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순서 막 바꾸면 안 돼요.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일 때는 개런티 돼요. 바꿔도 된다는 게. 일반적인 리니어 시스템에서는 시스템 순서 바꾸면 안 돼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서머리를. 서머리. Properties, three properties of convolution sum이죠. 여기서는. 제가 왜 convolution integral이란 걸 배운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property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지만 요게 컴퓨터 티버티인데 시스템 얘기할 때는 요게 출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출력, 입력, 입력 이렇게. 디스트리뷰티버티도 출력 요걸 입력 하고 났다. 여기서는 요게 입력 임펄스 리스판스, 입력 임펄스 리스판스. 그래서 여기서는 입력 임펄스 리스판스. 그래서 아, 패럴렐 인터커넥션 문제 없다. 그다음에 어소시어티버티 자체는 XH1, H2, XH1, H2지만 커뮤터 티버티랑 결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X, H2, H1 이렇게 된다고 했죠. 따라서 시리얼 인터커넥티드 된 시스템을 순서를 바꿔도 문제없다.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리니어 시스템일 때는 임펄스 리스판스라는 걸 이제 다르게 정의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제가 오늘 시간 있으면 설명하고 다음에 설명하고 계속 미루고 있어요. 몇그 클래스 미팅 전부터 뛰어놨다가 계속 밀려왔어요. 일반적인 리니어 시스템에서도 임펄스 리스판스라는 것을 잘 정의를 하면 디스트리뷰티버티는 성립해요. 알겠어요? 디스트리뷰티버티는. 그런데 커뮤터티버티는 성립 안 한다는 걸 쉽게 보일 수 있고 따라서 어소시어티버티 당연히 성립 안 하겠죠. 왜냐하면 어소시어티버티래요. 그 순서 바꾸는 건 당연히 성립 안 하겠죠. 순서 바꾸는 게 성립하려면 그 컨볼루션 썸에 해당하는 어떤 오퍼레이터가
일반적인 리니어 시스템을 위한 오퍼레이터가 커뮤터티버티와 어소시어티버티가 다 성립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three properties, 오퍼레이터로서의 three properties가 있었고 그것의 interpretation이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연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이제 우리는 수학이라는 도구들을 많이 써요. 통신, 제어, 신호 처리, 뭐 신호 처리에도 비디오, 이미지, 뭐 아쿠스틱 시그널. 참고로 우리 다음 학기인가요? 그 다음 학기에 대한민국에서 거의 음성 그 인식, 음성 압축, 음성 신호 처리 관련된 가장 역대 가장 잘하는 현직으로 어떻게 보면 분을 포항대 한번 모시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강의도 이제 개설이 될 텐데 음성 신호 처리 뭐 이런 거할때 보면 수학을 하여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 논문 처음에 수학 논문 같아요. 뭐 디파인하고 디어램을 막 써요. 렘마 뭐 이러면서 그래놓고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네. 내 응용 문제에 있어서 내 문제에 적용해서 인터프리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시스템 두 개를 바꿔도 똑같은 시스템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이제 수학 좋아하던 사람들이 전자과 와서 이제 이 시스템 쪽으로 그 오른쪽 건물 있죠? 쌍둥이 빌딩에 그쪽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 수학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학하려고 온건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일부 학생들, 나는 수학하러 왔는데 그러면 수학과에 가보세요. 그러면 한 학기 하고 나면 다시 돌아올 거예요. 내가 하던 수학은 전자과에서 하는 수학과 비슷하구나 이러면서. 예. 자,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프리테이션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Mathematical property를 System Theoretic Interpretation을 잘해야 된다는 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이건 흥미롭고 재밌는 건데 좀 어려운 내용이 있어서 주의를 바짝 해야 돼요. 자, 봅시다. 일단 LTI인데 지금 DT하고 있죠? Discrete Time LTI 시스템. 거기서 이제 흥미로운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LTI는 아까 벤 다이그램에서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고 여기 코잘 안 넣었죠? 그렇죠? 코잘. 자, 그러면 요 안에서는 어떻게 될까 이거예요. 요 안에 코젤러티까지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뭔가 할수 있는 말이 없을까? 앞에서 코젤러티와 관련돼서 데피니션이 있었죠. 맞아요? 어떻게 됐었죠? 어떤 시스템이 코잘하다, 어떤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이 코잘하다 어떻게 디파인했어요? 내가 어떤 임의의 n0를 잡아요. 그리고 그 임의의 n0까지는 입력이 똑같은 두 시그널 x1, x2를 잡아요. 그 다음부터는 달라져도 상관없고. 그러면 내가 어떤 n0를 잡건, 그 n0까지 같은 어떤 x1, x2를 잡건 y1, y2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n0까지는 동일해야 된다가 코젤러티였죠. 맞습니까? 그게 코젤러티였어요. 네. 그런데 거기선 좀뭐 증명하려면 좀 간단치 않았잖아요. 맞아요? 네. 그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왜 리니어이면서 코잘하면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 이니셜 레스트 기억나요? 이니셜 레스트는 뭐예요? 내가 임의의 n0를 잡았을 때이 리니어 시스템이 코잘하다는 것은 어떤 거였어요? 임의의 n0를 잡았을 때그 n0까지 0이면 출력도 n0까지는 무조건 0이다. 이거였죠? 이니셜 레스트가. 자, 그런데 이제 저세 개를 다 인터섹션을 했어요. 그럼 좀더 쉬워지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뭐였죠? 뭘까요? 그게 이거예요. 놀랍게도 LTI 시스템이니까 이 시스템 얘기할 때 임펄스 리스판스만 가지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결론은 뭐냐면 코잘하다는 것은 LTI예요. 그러니까 요세 개의 인터섹션이에요. 코잘하다는 것은 임펄스 리스판스가 타임 인덱스 n이 음수일 때다 0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시그널 자체가 코잘 시그널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코잘 시그널 이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저는 뭐 right-handed signal from zero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네, 그래서 이게 n이고 hn이면 어떻다고요? 여기는 다 0이에요. 다 0이에요. 근데 0부터는 이렇게 다른 것일 수 있어요. 0부터는. 그러니까 n이 0 이상이면 0이 아닌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굳이 선을 그어서 한다면. 알겠죠? 그러니까 어떠냐면, 임펄스 리스판스 그래프만 딱 그려놓으면 어때요? 일단 임펄스 리스판스라고 했으니까, 우리 지금. 물론 이 임펄스 리스판스가, 리니어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지만,
어쨌든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를 딱 그려놓고 바로 인스펙션을 해서 이게 코잘인지 아닌지 알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임펄스 리스폰스가 DT LTI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다 0이에요. 5까지. 그 다음에 여기 넌제로가 있어요. 자, 이거 코잘이에요, 아니에요? 코잘이죠, 그렇죠? 제가 여기서부터 오른쪽이 오른쪽에서 넌제로가 있을 수 있다 그랬지, 그렇잖아요? 즉 왼쪽에서 반드시 0이라고 했죠. 오른쪽에 어떻게 되는지 말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코잘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으면, 네. Right sided from 0면 무조건 네. 코잘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예요. 이거 증명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어이구, 이거 뭐예요? 또 if and only if네요. 맞아요? 근데 여기 impulse response를 말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요세개다 필요 없이 그냥 h of n으로 처음부터 시작해도 돼요. 어쨌든 그래서 요거 증명은 요 direct part와 converse를 다 증명을 해야 돼요. 일단은 의미부터 하자고, interpret. 예, 의미부터 알아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tability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stability라는 것은 stable 하다라는 형용사에서 나오는 거죠. 안정하다. 맞아요? 이것을 시스템이 안정하다라는 어떤 새로운 개념을 말하는 데 차용해서 쓰려고 해요.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일상 언어를 우리가 가져와서 용어로 쓴다고 했잖아요. 자곤 터미널로지로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이 스테이블하다라는 말을 이제 하고 싶어요. 시스템이 스테이블하다. 시그널이 스테이블하다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펑션 스터빌리티 이런 거 누가 정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안 써요. 근데 스터빌리티도 언더 어떤 크라이테리언 하에서 어떤 정의 하에서 스테이블하냐가 또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는 바보가 아니에요. 비보 스터빌리티, 바이보라고도 해요. 그래서 바이보, 바보 스터빌리티가 아니라 비보 스터빌리티라는 것을 여기서 배울 거예요. 참고로 이제 이렇게 네 개의 대문자로 돼 있는 에크로님이라고 하죠. 에크로님, 그러니까 어브리비에이션, 줄임말, 축약어인데. 단어가 4개 정도 있고, 예를 들면 그 4개의 단어의 앞자를 따서 만든 거나 아니면 어떤 걸 일부러 버리고 하여튼 앞에 거 따서 만든 거 있잖아요. 아니면 중간 거 따도 돼요. 근데 어쨌든 글자에서 중간중간 막 이렇게 따가지고 만든 축약어를 에크로님이라고 하죠. 에크로님. 이거 이런 거는 알아야 돼요. 그렇죠? 에크로님에서 이렇게 IO 돼 있는 거는 인풋 아웃풋이에요, 거의 다. 참고로 나중에 여러분이 제어 통신 이런 거 하다 보면 마이모 이런 게 나오거든요. 미모라고도 하는데 뭐 이거 바이보라고 하듯이 마이모라고 해요. 이게 멀티플 인풋, 멀티플 아웃풋 이런 거예요. 예. 사이모 이러면 싱글 인풋, 멀티플 아웃풋. 참고로 지금은 여러분이 사이소,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 시스템들을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소,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이면서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이면서 컨티뉴어스 타임 시스템을 이 과목에서 배우고요. 대학원 가면은 리니어 시스템 시간에 멀티플 인풋, 멀티플 아웃풋. 그러니까 인풋이 벡터 밸류드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 또는 벡터 밸류드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 들어가서 출력이 벡터 밸류드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나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 나오는 시스템들을 배워요. 디스크리트일 때 디스크리트 타임 마이모 시스템. 컨티뉴어스일 때 컨티뉴어스 타임 마이모 시스템 이렇게 불러요. 통신에서는 저 인풋 아웃풋에서 이제 인풋 아웃풋이라기보다 어떤 때는 멀티플 인풋 트랜스밋 안테나, 멀티플 리시브 안테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뭐 인풋 아웃풋일 수 있겠지만 통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송하는 안테나가 여러 개고 수신하는 안테나가 여러 개인 것을 여러 개일 때그 채널을 통신 채널을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 시스템으로 모델링해요. 물론 언서턴티가 있는 그건 차차 얘기하고 어쨌든 이 바이보는 이 B는 바운디드예요. 바운디드. 바운디드는 여러분이 미적분학 시간에도 좀 배웠죠. 어떤 펑션이 바운드돼 있다. 어떤 뜻이에요? 펑션의 그래프를 그렸더니 그 Y축에서 어떤 값두개 잡고 수평선 딱 그었더니 어때요? 그 그래프 그림이 그 사이에 딱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럴 때 바운디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인풋은 어때요? 시그널이잖아요. 시퀀스, 저 수학적으로는 펑션이나. 그러니까 이 바운디드 인풋이라는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어떤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이제 어떤 규칙적으로 차단해서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을 만들어 놓은 게 바운디드다 얘기는 예를 들어서 5V 마이너스 5V 사이에만 있는 거예요. 시그널이. 그래서 그런 시그널이 들어가서 바운디드 아웃풋. 뭐 이번엔 10V 마이너스 10V일 수도 있고 뭐 1000만 볼트 마이너스 2000만 볼트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무한대로는 안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한대로는 절대 가지 않는.
그러니까 사실 무한대로 간다는 게 어떤 한 점에서 무한대 값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어때요? 바운드 안에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어떤 바운드를 잡아도 벗어나는 게 있으면 그게 언바운디드라고 하거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바운디드는 언바운디드로부터 나오고 언바운디드라는 것은 어때요? 내가 바운드를 잡았을 때 벗어나는 게 하나라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잡든 간에. 자, 그러면 한번 좀 연습을 해봅시다. 개념이 좀 없을 테니까 아직은. 자, x of n이 자, sin pi n. 자, 이 시그널은 바운드 돼 있어요? 바운드 돼 있죠. 왜냐하면 n을 어떻게 넣든 간에 0이죠. 그렇잖아요. sin pi n은 n이 자연수 정수니까 그렇잖아요. sin은 그래프 생각하면 제로 크로싱 하는 거잖아요. 얘는 바운디드 시그널이에요. 자, x1이라고 합시다. x2 of n. 자, x2 of n은 n. 자, 이거 바운디드예요, 아니에요? 바운드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요? 임의의 바운드를 잡았을 때 아무리 크게 잡아도 파이나이트한 두 개로 이렇게 잡아도 벗어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무리 잡아도 벗어나죠. 이게 언바운디드예요. 알겠어요? 참고로 이거는 무한대라는 값을 여기서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가지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x3 of n분의 1 이런 시그널은 사실 정의가 안 되는 시그널이죠. n이 0에서 정의가 안 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은 이런 게 언바운디드 돼 있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것도 언바운디드 돼 있는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바운드를 잡았을 때 반드시 벗어나는 게 적어도 하나 있으면 언바운디드예요. 어떤 바운드를 잡더라도.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바운디드 인풋에 대해서 바운디드 아웃풋인 것을 바이보라고 정의하는데 이걸 스터빌러티의 하나로 스터빌러티를 정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바이보 스터빌러티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건 이제 제가 수업 들을 때 이제 교수님이 했던 비유였어요. 여러분이 원격 진료 로봇을 만들었어요. 원격 수술 로봇. 실제로 지금은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 로봇 수술이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근데 로봇 수술인데 원격으로 안 해요. 바로 그 수술실 안에 로봇도 들어있고 로봇이라고 해도 해봤자 MRI 기계 같이 돼 있고 막 이렇게 칼 달려 있고 이런 거예요. 칼이라고 하나? 메스라고 하죠. 그렇죠? 달려 있는 이런 건데 옆에서 그 의사가 있잖아요. 이 예전에는 어때요? 자기가 이런 거 돋보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안경인데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 그거 보고는 이렇게 심장 수술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이게 손을 조금 움직이는데 뭐 죽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신경 있고 이러려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아예 모니터가 있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로봇 팔 조종하듯이 그 스페이스 셔틀의 로봇 팔 그런 거막 있는데 그런 거 내가 100도 돌려도 저기서 0.1mm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로봇가 있어요. 뭐 다빈치인가 하는 뭐 그런 로봇가 있다고 해요. 자, 그까지는 뭐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의대에 있는 교수님들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정말 신의 손인 사람 있잖아요. 신의 손 의사들 중에서 심장외과 요즘 뭐 심장외과가 뭐 이번에도 의사 뭐 파업 있고 이럴 때 나왔는 얘기지만 뭐 비인기 학과가 돼가지고 뭐 전문의가 충분히 있지 않다면서요. 그러면 당장 우리 같은 엔지니어들은 우와 이게 문제가 있으면 어때요? 문제가 있으면 우리한테는 노다진 거죠, 그렇죠? 해결하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 요즘 나오는 이 AI 기술을 이용해서 어때요? AI 기술은 어때요? 수없이 많은 그 엑스퍼트들의 경험을 어때요? 기계에다가 넣겠다는 거잖아요. 제일 간단하게 얘기하면 트레이닝을 시켜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그 비디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걸 스테레오 카메라로 찍어요. 뭐세 개, 네개 해가지고 레이저로 막 스캔하면서. 그러면서 그 수술 과정을 전부 녹화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컴공과에 있는 친구랑 여러분이 이제 동업을 해가지고 야 친구야 뭐 너는 AI 알고리즘을 맡아. 나는 이 로봇 팔을 맡을게. 내가 제어공학으로 했는데 잘할 수 있어. 맡았어. 둘이서 나눠서 했어요. 트레이닝을 막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야 이제는 월급이 필요 없는 그렇죠? 월급이 필요 없는 심장병 전문가를 만들었는데 수술 한번 시켜놨더니 정말 잘해요. 막 순식간에 해내요. 그렇죠? 다른 의사가 하면은 10분 걸릴 거를 아니 10분 너무 100분 걸릴 거를 5분 만에 해낸다고 해보세요. 너무 신나죠? 거기다 심지어 이제 어때요? 원격으로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터넷 연결해서. 자.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이제 제어 전공했는데 옛날에 바이보 스터빌러티 되게 많이 배웠는데 물어봐요 친구한테. 야 근데 친구야 이거 혹시 통신하다가 이렇게 통신하다 보면 잡음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잡음 들어갈 때뭐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 그거? 글쎄, 모르겠는데 내가 시뮬레이션 한번 할게. 그러고는 이제 어때요? 잡음 넣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바운디드 인풋이에요. 잡음이 뭐 100만 볼트가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커런트가 그렇게 많이 안 흐르잖아요. 순간적으로 정전기 스위치 한번 이렇게 벗어도 찍해도 전압만 넘지 전류는 안 흐르잖아요. 전류라고 해보세요. 근데 어쨌든 팍 이렇게 튀었잖아요. 근데 그래도 뭐 일정 양이에요. 그랬는데 그런 거 한번 넣었더니 어때요? 저기 다빈치 로봇가 갑자기 그전에는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움직이다가 이거 어때요? 로봇 팔이 이 각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맥스인데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큰일 났죠? 알겠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시스템 디자인할 때 이게 아주 띠어레티컬하게 하시던 분들은 디자인 해오잖아요. 엑스퍼트 시스템. 옛날에는 엑스퍼트 시스템이라는 말을 했어요. AI 이렇게 뭐 AI 로봇 의사 뭐 로봇 투자들 이렇게 안 했어요. 다 엑스퍼트 시스템이라고 했고 사실 그게 더 와닿죠. 그렇죠. 전문가로 만드는 거잖아요, 시스템을. 근데 요즘 구닥다리라고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안 부르니까 참 안타깝긴 한데 엑스퍼트 시스템 전공 한참 많이 했어요. 제가 저희 동기들이. 근데 항상 디펜스를 딱 하려고 하는데 노 교수님이 이렇게 앉아가 나이마 교수님이 조금 그 시스템 스터빌리티는 증명했나? 교수님 어떤 크라이테리언 하에서 스터빌리티 말씀이십니까? 뭐 제일 간단한 것부터 하자고 그 바이보 스터빌리티는 어떻게 되나? 아 그게 제가 증명하려고 해봤는데 시뮬레이션 결과 제가 천만 번을 돌렸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자네 지금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금 엑스퍼트 시스템 만들자는 거야? 사람 죽일 일 있어? 그러면은 갑자기? 디펜스에서 망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스터빌리티 증명하는 게 중요했어요. 알겠어요? 정말 조금 움직이는데 잡음 들어갔더니 뭐 이렇게 그거 봐요. 멀쩡한 사람 죽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바운디드 인풋, 바운디드 아웃풋은 매우 중요해요. 조금 움직이면 바운드 내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제어 시간에 물어보세요.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약간 여기에 대해서는 거짓말쟁이에요. 그렇죠? 화이트 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자동 제어 수업 들을 때 교수님이 또 바이보 스터빌리티 얘기하실 거거든요. 그때 교수님 바이보 스터빌리티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꼭 여쭤보세요. 수학적인 의미 말고 수학적으로 바운디드 인풋에 바운디드 아웃풋 나온다는 거 말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증명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예요. 이 스터빌리티 스테이트먼트는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스테이트먼트는 이거예요. 바이보 스테이블하다. 그러니까 LTI 시스템이에요. LTI 시스템.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서 LTI 시스템일 때 바이보 스테이블하다. 이것이 if and only if. 자, LTI 시스템이니까 임펄스 리스폰스로 또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죠? 요거예요. 이거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터빌리티가 이 바이보 스테빌리티라는 것도 코젤러티에서 마찬가지로 임펄스 리스판스를 인스펙션하면 알수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되면 절대값이에요. 절대값이고 모든 K에 대해서 썸했어요. 그게 파이나이트예요. 이게 무한대보다 작다는 파이나이트하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이런 것은 뭐냐면 H 시퀀스가 absolutely summable하다. absolutely 절대적으로 absolute value가 절대값이잖아요. absolutely summable 하다고 해. H is absolute summable. 그러니까 뭐냐면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A DT-LTI system is BIBO stable if and only if its impulse response is absolutely summable. 이렇게 돼 있어요. 책에는. 알겠어요? 자, 그러면 또 양쪽을 다 증명을 해야죠. 가는 방향, 오는 방향.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이 증명해 보세요. 오늘은 제가 증명을 하지 않을게요. 오늘 제가 다른 얘기 많이 하는 바람에 증명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보면 또 이제 우리가 확장을 좀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은 뭐이 과목은 LTI에 대해서만 한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리니어 시스템 아니면 일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도 좀 해보고 싶어. 자, 한번 봅시다. 요 문제 한번 볼까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안타깝게도 못 써먹을 것 같은데 우리 소크라티브를. 자, 코잘 시스템이 있어요. 디스크리트 타임이라고 합시다. 두개 시리얼 인터커넥션에서 만요 하나로 보면 요거를 이거 코잘 합니까? 어떨 것 같아요, 이건? 그럴 것 같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인과율이 성립하는 시스템 두 개를 연결하는데 인과율이 성립 안 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물론 증명하려면 이제 정의를 두번 써서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 두 개를 놓고 이거 캐스케이드로 연결하면, 그러니까 캐스케이드라는 것은 이제 시리얼 인터커넥션이에요.
동그라미 코잘하다. 이거 좀 어려워 보여요, 증명하기. 자, 근데 제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한테. 아니, 이거는 정말 해보자고요. 자, 그냥 소크라티브로 합시다. 숏 앤서로 해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자, 론치했어요. 자, 한번 답해 보세요. 자, DTLTI 시스템이 두 개가 코잘해요. 그러면 그걸 시리얼하게 연결해 놓은 것도 코잘하다는 어떻게 증명하면 되죠? 자, 그거를 써보세요, 한번 여러분. 숏 앤서에다가. 자, 일반적인 시스템에서는 좀 귀찮을 것 같아요. 정말 수학 증명하듯이 정의를 두번 써서 막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DTLTI 시스템 두 개가 있는데 각각 코잘해요. 그러면 그것을 시리얼 인터커넥션 해놓으면 또 코잘한 시스템으로 볼수 있다. 이것은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한번 써보세요. 한글이 안 써져요? 역시 한글 한번 써보세요. 쓸수 있는 사람은. 될것 같은데, 숏 앤서로 하면. 아무도 답을 안 하고 있어요. 너무 어려운가? 아, 답좀 해보세요. 예. 이게 문제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오늘 제일 재밌는 문제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시간을 너무 안 주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어떤 시간에는 제가 뭐 시간 별로 안 필요한 질문도 알겠지만 이 문제처럼 시간이 정말 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생각해서 스스로 알아내면 정말 이야 아하 하고 그런 외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이 강의에 들어오면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마치 강의 들어오지 말라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난 녹화한 거 보겠습니다. 전혀 저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만할까요? 네, 답을 안 하니까. 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요. 답을 한세 명이 있는데 한 명이 이제 맞는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임펄스 리스판스를 체크해 보면 된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반만 맞는 걸 제가 이제 담았다고 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자, DTLTI라고 하면 두 시스템이 이제 코잘하다고 했으니까 이게 H1 of N인데 이게 여기 뭐라고 했어요? 코잘 시그널이잖아요. 이게 코잘 시그널이고 또 H2 of N도 코잘 시그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질문은 코잘 시그널 두 개를 컨볼루션 썸 하면 코잘 시그널이 나온다는 것을 보이기만 하면 되죠. 맞습니까? 자, 그럼 한번 해보자고요. 코잘 시그널이 H1 어떤 뜻이에요? 0000 하다가 여기서부터 뭐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H1이고 H2는 어때요? 또 마찬가지로 0000 하다가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이걸 컨볼루션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컨볼루션이라는 게 어떤 거라고요? 두 가지로 인터프리트 할수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H1 convolved with H2를 어떻게 보냐면 얘를 그렇죠? 입력이 있고 요게 있는데 H2를 어때요? H2를 impulse response라고 하면 H2를 어때요? Shift를 하면서 weight를 줘서 더하는데 그 weight가 어떻게 돼요? Shift하는 양에 해당하는 게 딜레이 준 양이 요거에 해당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내가 advance를 시킨다고 해서 H2를 advance를 시키면 결국은 H2 of n 플러스 1 이런 건데 그러면 H1 of 마이너스 1이랑 곱해지잖아요. 근데 이게 0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어드밴스 시킨 녀석에는 0이 곱해져요. 모든 딜레이 준 것에는 0이 아닌 게 곱해질 수 있으니까 출력은 뭐예요? 코잘 시그널이 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야 이거 쓰니까 증명이 되는구나. 알겠어요? 다시 얘기해요. DTLTI 시스템은 임펄스 리스판스 하나로 풀리 캐릭터라이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DTLTI 시스템인데 이거 증명하라 그러잖아요. 가르치지 않은 거. 그러면 임펄스 리스판스 가지고 어떻게든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더 쉬운 게. 자, 그 다음에 이건 쉬운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이제 패럴렐 인터커넥션이에요. 이것도 코잘이고 코잘이면 이거 코잘할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이제 정의를 두번 써서 해도 안 어려워요. 근데 이게 DTLTI라고 해도 안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까 이거 어디서 봤죠, 우리가? 디스트리뷰티버티 할때 봤죠. 그렇죠?
패럴렐 인터커넥션 돼 있으면 요거 두개 임펄스 리스폰스를 더하면 되는데 코잘 시그널 두개 더하면 코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임펄스 리스폰스가 코잘하니까 코잘이죠. 그러니까 너무 쉽죠. 맞아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바이보 스터빌러티는 간단치는 않아요. 증명하는 것도 좀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증명 중에서 앞에 왜 리니어이고 코잘이면 if and only if initialized 보다도 얘가 좀더 어려워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이 해보세요. 자, 그래서 대충 다한것 같고,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 월요일 날 보도록 합시다. 네, 질문 있는 학생들은 질문해 주시고요. 나머지 학생들은 로그오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